자,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는 플라이급 매치입니다. 조준범 선수와 오세원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격투기계 폭군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이 프로 무대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코리안 타이랜트 오세원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세미 프로 전적 2승 1무 1패. 플라이급답게 빠르고 다양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포부를 남겼었는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엔 정찬성 선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또 두 배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세컨도 보시면 요새 또 장안의 화제인 저승문호 선수도 함께 와 있습니다. 네. 강원호 선수도 뭐 최근에 너튜브 도미트림에서 정말 열일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강원호 선수인데, 자 오늘 코리아 좀비 MMA 소속의 선수가 또 두 명이 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오세원 선수고요. 나이가 정말 젊습니다. 2000년생입니다. 만 22살인데 네. 물론 오늘이 뭐 데뷔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엘리트 MMA 전문가들 사이에서 훈련을 하고 성장을 한다면 미래가 기대된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도 오늘 데뷔전 경기인 만큼 누구보다 재미있게 싸우겠다, 이런 인터뷰를 남겨줬던 오세원 선수고요. 이 플라이급 체급, 중량급 체급의 경기이기 때문에 경쾌하고 가볍고 빠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급의 경기입니다. 오세원 선수가 먼저 입장을 마쳤습니다. 입장.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프로 데뷔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준건 선수입니다. 아, 굉장히 무게감 있는 멘트였는데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선수 만 16살입니다. 2006년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수업 시간에 배운 얘기를 그대로 한 건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다라고 좀 체감을 했던 게 나이 계산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 어린, 젊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조준건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상대 선수한테 이런 말을 개최 때도 남겼더라고요. 케이지에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마음으로는 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게 16살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가 할 멘트인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또 가장 무서운 게 또 고등학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무서운 그런 멘트를 남겨줬군요. 정말 이 패기로 똘똘 뭉친 조준건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나이 얘기하느라 놓쳤는데 이 선수도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주니어리그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네. HSC 주니어리그에서는 2승을, WGFC 중등부 1승, AFC 세미프로 1승, 타격 격투기 대회 MMA 5승, 정말 많은 대회에서 승과 우승을 쌓으면서 경력을 다졌거든요. 예. 돌려서 표현하자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격투기로 다져진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말씀을 붙여드리자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웃음이 계속 났는데요. 예. 제가 지금 가만히 이 멘트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차도르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 종합격투 스포츠를 깊게까지 보시지 않았었던 분들은 사실 이 차도르님 채널을 보시면 종합격투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훈훈한 분위기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중계 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체중 56.7kg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오세원! 프로모드 데뷔전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코리안 타이랜트 오세원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61cm 체중 56.7kg 팀 마르코 소속 코리안 폭군 조준건! 케이지에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선전포고했습니다. 조준건 선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성인이랑 미성년자의 대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만 16이면 사실 온몸이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성장이 다 안 됐을 텐데 분명히. 맞네요. 미성년자군요. 네. 예. 아, 근데 이 조중호 선수 등장할 때부터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네. 걸어 나오는 스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뭐 프로 무대를 오랫동안 뛰어왔었던 그런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원과 조준건의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 플라이크 매치! 1라운드 시작됩니다. 캐릭터 확실하네요. 두 선수 모두 정찬성 선수의 제자와 16살 파이터. 네, 조준건 블랙 앤 화이트, 오세원 옐로우입니다. 빠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세원 선수인데요. 페인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오케이 달려들어 보고 있는 조준건. 야,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죠 페인트에? 그렇네요. 앞선 빠르게 한 번씩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 조준건과 오세원입니다. 야, 스위치도 자유자재로 우사하고 있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네, 저도 처음에 사우스포 센스를 잡길래 아, 오소독스와 사우스포의 싸움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오소독스 스탠스로 싸우겠네요. 예. 아, 정말 지금 잔동작들, 스윙 동작들을 지금 많이 섞어주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앞손과 키 공격 동시에 던져보는 오세원입니다. 야, 이 양 선수 모두 데뷔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살며시 뒷발을 던져봤던 조준건입니다. 스텝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조준건 선수가 자 돌아다 한 방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준건 선수가 이 표정만 보면은 정말 지금 침착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두 선수 모두 다 프로 데뷔전입니다. 지금 오세훈 선수 포인트 하나 땄죠. 아, 이 확실히 플라이크 매치에서 그런지 템포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네요. 파이팅! 로우킥으로 반격을 해봤던 오세원입니다. 약간 클레이 구이다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 예. 네. 머리도 좀 더 길고 이제 예, 조금 더 이제 더티한 스타일로 가면은 네. 클레이 구이다죠. 사우스포 스탠스로 전환하면서 조준해봤던 조준건 선수고요. 아, 키공격 좋은데요, 조준건. 네, 스위치하고 키공격 쓰는 게 야, 대단합니다, 정말, 네, 여러모로. 그, 오늘 데뷔전이고 나이도 어린데 굉장히 대담하네요. 예. 사우스포스, 오, 들어가 걸렸습니다. 로우킥, 짧았습니다, 조준건. 아, 정말 빠르고 날카롭네요, 두 선수 모두 다. 날카로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조준건과 오세원입니다. 인사이드 러그킥 조준건. 스텝 밟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스위치하고. 예. 신기하네요. 아, 정말 이 침착함을 느낄 수가 있고 영리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림과 그런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네, 두 선수 모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이 경기력 자체가 네, 너무 뛰어나서 오! 다시 한 번 왼손! 적중시키는 조준건입니다. 자, 불이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왼손 얹었어요. 야, 지금 시동 걸었죠? 네, 가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킥 캐치! 받아치고 있는 오세원입니다. 왼손. 폭주하는 조준건 선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오세원입니다.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 당기는 조준건이고요. 분위기를 더 이상 내줘서는 안 되는 오세원입니다. 낮은 킥 공격. 바깥쪽 두들겨주는 오세원입니다. 오! 앞선 페이크 오세원. 아, 백스핀 블록. 여러가지 공격 패턴을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 조준건이고요. 1보단 쭉 떨어지고 있는 1라운드. 정말 눈이 즐거운 그런 경기네요. 그러네요. 네. 앞선 빠르게 손 페인트, 스텝 페인트 너무나도 지금 화려합니다. 여섯 선수 움직임이. 남은 시간 45초 안쪽.
좀 뻗어주면서 양선수 모두 다 거리를 체크해주고 있고요. 자, 서로의 공격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낚이지 않고 있죠. 예. 아 왼손 묵직합니다. 다시 왼손. 아 왼손 얹혔어요. 야 승부사 기질이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원이 들어오라는 그런 도발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 네, 오세원 선수 대단한 게 거기 말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 침착하게 유지합니다. 예, 스피니킥. 아, 이 템포 조절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떨어졌던 거리에서 공격을 해서 들어올 때. 오! 로블로우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는데요, 표정이. 예. 아, 딱 로블로우가 나오는 순간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조준권 선수인데요. 약간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1라운드 이어가도록 하겠. 리플레이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제대로 들어갔네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네, 그렇죠. 아, 이게 시합 때 맞게 되면 사실 체로 소모도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아, 제게 되자마자 첫 번째 라운드는 마감됩니다. 이건 뭐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정말 다양한 격투기 단체들을 오가지 않습니까? 예. 코리안 좀비 MMA의 선수가 경기를 하면은 정찬성 선수는 매번 세컨을 보더라고요. 예.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이나 뭐 관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 뭐 열정,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느껴지는 정찬성 선수고요. 그렇죠. 특히 이런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의 세컨까지 몸소 나와서 본다는 게 예. 이거 정말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열정하면 또 서던의 설명이죠. 경기에 대한 열정. 예, 너무 뜬금없는 멘트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끔가다 이제 서던의 설명과 IB 스포츠에서 격투기 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참 이 서던의 설명 보면은 진짜 대선배 입장에서도 경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후배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또 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또 겸손한 모습까지. 자 지금부터 마지막 라운드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첫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처음에 움직였던 킥부터 그 자리매김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코너에서 계속해서 콜을 하고 있는 정찬성 선수의 주문대로 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세컨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셋업을 하고 있죠, 오세훈 선수. 조준권 선수와 오세훈 선수의 마지막 2라운드입니다. 아, 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오세훈 선수의 템포는 계속해서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조준권 선수의 템포는 약간 속도의 빠르기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하는 그런 타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셋업을 잘하고 있는 오세훈 선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발까지. 아, 저 장면 이 원체 편집에서 윤창민 선수가 또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죠. 스피니킥. 앞구를 놓고 있는 조준건과 오세원입니다. 프론트킥 조준건. 이게 마지막 라운드라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예. 진짜 완급 조절이나 이 페이스 조절이 정말 영리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조준건 선수입니다. 이 만 16세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가 저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 왼손 얹힙니다. 데미지를 정립시켜가고 있는 오세원이고요. 자 눈치 싸움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럭키 오세원.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조준권입니다. 서로 빈틈을 만들어 보려고 역전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잘 낚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 왼손 묵직하게 한 차례 얹혔습니다. 사우스포 스탠스 그리고 마리킥. 자 이번에 공격 허공을 갈랐습니다. 다시 오소독스. 자 슬빙.
변칙적인 공격까지 보여주고자 했었던 구준건 선수입니다. 다가서면서 로우킥 오세원 발 먹어주면서 깔끔했고요. 계속해서 서로가 지금 맞불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사이에서도 셋업 이 덫을 놓고 지금 서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양 선수. 간간이 도발까지 지금 빠짐없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상대방이 안응해 준다는 뜻이겠죠. 예.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서로. 조준호 선수는 오소독스에서 셋업을 하고 사우스포에서 적시타를 잘 맞추는데요. 오세훈 선수가 아직은 그 스탠스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네. 순간 스위치를 하고 공격을 하면 거리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찰싹 소리가 납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오세원. 라이트 오버핸드 던져봤던 오세원입니다. 다시 사우스포 스탠스. 조준건 하이킥! 이번에 펀치 연타 빛나갔던 오세원이고요. 사이드 스텝 돌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뭐 케이지에서 하는 킥복싱 마냥 네, 그라운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타격전으로 이끌어가고 있네요. 오로지 스탠딩 타격으로만 맞불을 놓고 있는 조준건과 오세원입니다. 남은 시간 1분 5초 안쪽. 스텝이 나면서 저 업하고 물론 맞진 않았지만 예. 근데 옵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네요. 전진합니다. 다가서고 있는 조준건. 공격 이후에 왼손까지 동시에 뻗어주는 동작. 조준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세원 선수님 경기를 어떻게 좀 더 풀어 나가는 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오세원 선수는 단 1분 반 남았을 때부터인 거예요. 이 코너맨들이 시간을 불러줬었고요. 그때부터 네. 조금씩 압박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타를 때리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케이지 네. 중앙에서 그리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내면서 아무래도 부심들의 차점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 타이밍 맞죠 지금? 마이킹! 맞춰봤던 오세원입니다. 오, 왼손까지! 걸렸어요. 오! 미리킥! 들어갔죠! 묵직하게! 야. 그리고 경기는 끝납니다! 야, 이렇게 끝나네요 일단. 정찬성 선수도 정말 환하게 웃어주면서 네. 뜨거운 박수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뜨겁습니다. 네, 코리안 좀비! 진짜 이 세컨의 정승모와 코리안 좀비면 네. 말 다 했죠? 네, 둘 다 든든하죠. 예. 사실 선수들 별명을 코리안 좀비로 통일해야 돼요. 보니까 코리안 좀비에서 나온 선수들은요 후반에 더 강합니다. 진격도 강하고요. 예. 아무래도 선두에서 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코리안 좀비 정상우 선수가 예. 그만큼 강한 정신적으로 선수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후반에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거 맞았어요. 머리 위에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첫 번째 경기 때도 그랬고 두 번째 경기 때도 그랬지만 이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재미있었고요. 세 번째 경기가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재밌습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AFC 20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20대 19 배심 박용준 19대 19 와. 19대 19 배심 이정수 20대 20 오. 20대 20 동점 두 표. 자 이럴 경우에는요 심판 배심 과반수 판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아, 이 팽팽했던 경기 끝에 양 선수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무승부가 나오는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살고 계시죠? 저는 사실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생각이 다르시군요. 네, 왜냐면 이 사실 프로모드에서 시합을 뛰었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둘은 알 수 있거든요. 네. 이 양 선수는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게임이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인지 네. 아, 아닌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사실은 저보다는 심판들의 눈이 더 정확하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예. 저의 승자는 네. 마음속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굳이 캐먹고 싶지만 네,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준건 선수와 오세원 선수 모두 다 아, 목에 AFC 메달을 걸고 있습니다. 뭐 판정에 대해서 뭐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사실은 이 두 선수 모두 다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승리 인터뷰를 제가 했겠지만 우리 두 선수가 정말 정말.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한 라운드를 더 했으면은. 그거죠. 네, 그거입니다. 연장 라운드 가야죠. 잠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리 오세원 선수부터 한번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데뷔전이지만 선수 모두 다 인터뷰를 싶을 진행을 합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오세원 선수. 오세원 선수.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또 있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댓글들을 보니까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은 안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담감은 없었는데 이번 시합에 조금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조금 더 진짜 확실하게 멋있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관중분들의 박수만 봤어도 예. 아니 어떻게 더 멋있을 수 있죠? 이거보다 않았나 그러니까요. 예, 욕심인데요 사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데뷔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조준호 선수는 머리를 감사한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올백으로 다시 바꿨네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체육관 관장님, 저희 체육관 수장, 또 선영이 누나 많이 정말 저희 체육관 그 관장님 또 후원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코리안 좀비 MMA 정찬성 선수의 이름이 언급될 줄 알았는데 여기 예. 머리까지 우리 제수씨죠 선영 또 현장에 오셨더라고요. 네, 오셨어요. 네. 다음에는 더욱 더 네. 멋진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너무 멋있네요. 그런데요. 네,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네, 혹시 많은 도움을 좀 주시고 계신가요? 네, 제가 문우 형 까먹었는데 저 지금 시합 준비를 문우 형이랑 같이 항상 문우 형이 잡아주셨어가지고 네. 선수 생활 할 때도 그랬는데요. 네. 또 그거에 이 저승문호 이 선수 같은 캐릭터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 세컨에 또 저도 과거에 프랜탑 팀에 있을 때 그 김지훈 선수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 김지훈 선수 덕분에 이제 양동희, 이명규, 정찬성이 UFC 진출을 했죠. 참고하셔야 될 게 만 16세의 나이입니다. 만 16세의 프로 데뷔전을 거쳤고요. 아마추어 전적이 9전 9승, 세미프로 1승, 오늘 무승부 포함해서 패배가 없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신 우리 조준건 선수 승리 무승부지만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뷔전 소감. 네, 안녕하세요. 항상 말하듯이 아직 폭군 조준건이고요. 네. 오늘 경기가 제가 생각한 대로 풀리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배운 경기로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에 이 무대를 뛰게 해주신 그 AFC 감독님과 아니 감독님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분들 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 시합 너무 도와주신 마르코 감독님과 이서면 선생님 그리고 조원희 관장님 호철 사버님 그 다음에 많은 나현성 코치님, 주성현 코치님, 그 다음에 모든 팀원, 본창이 형, 영민이 형 모두에게 너무 미안한 네. 마음만 많이 들고요. 네, 인터뷰가 길어졌지만 그래도 정말 오늘 많이 배운 것 같고 다음 경기에는 더욱더 멋지고 진짜 폭군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살 맞나요? AFC가 또 플라이급이 굉장히 귀엽네요, 좀 진짜. 재밌는 선수가 많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과 네. 다음 경기를 좀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를 한번 양 감독님 채널에서 주동주 선수님과 스파링을 한번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더욱더 제가 많은 경기를 뛰고 성장해서 다시 한번 주동주 선수님과 경기를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또 플라이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AFC 플라이급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멋진 경기를 보여준 오세원 조준권 선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 플라이크 매치 조준권 선수와 오세원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아,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무승부 판정이 나오면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때나 뭐 그 다음 때에 때 한 번 더 이 두 선수가 맞대결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경기는 오수환 선수와 박어진 선수의 페더급 매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